1위 만나봤고요. 영상으로 만나볼 10위, 9위, 8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먼저 10위. 마약 캠핑. 글쎄요. 단순한 사진 한 장만 봐도 영상이 좀 아찔한데요. 요즘 주말에 캠핑 즐기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. 그런데 대낮에 한 캠핑장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. 영상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가족 단위로 캠핑 온 분들 얼마나 놀랐겠어요. 맨발에 우통 벗은 채 비틀거리고 인근 도랑에 차를 빠뜨리기도 했다. 여기 잘 나와 있네요. 마약 투약하고 캠핑장에 있었다면서요? 맞습니다.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는데 예. 아니나 다를까 마약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마약이요. 마약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 감옥으로 분류된 그런 약물인데요. 예. 이 마약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환각 효과가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투약을 하지 않는데도 환각 효과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큰 약물입니다. 예. 그러니까 한번 투약을 하고 나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환각 효과가 지속되는 약물인데 투약을 하고 한참 동안 투약을 하지 않는데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환각 효과가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약물이라는 거예요. 2017년도에도 이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해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은 약물이라고 볼 수 있고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그런 약물입니다. 더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. 또 이제 모방 범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약을 투약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. 아니 주변에서 엄청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. 캠핑 오신 분들. 근데 이게 캠핑장 관리인이 단순히 그냥 술에 취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다면서요. 캠핑장 관리인이 잘 본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예. 이 캠핑장에는요. 정말 일상적인 장소잖아요. 맞아요. 우리가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주말에 가서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예. 여기에서 투약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어떤 더 큰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막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